자, 그녀가 어디서 책사니?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야 하다시야? 그렇죠. 방금 선생님이 물어본 건 사다란 뜻의 말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다가 뭐니까? 그렇죠. 바이니까 하다시니까 이 문장은 저 비동사가 사용될 일이 am, is, are가 사용될 일이 없고 그러면 그 다음 따져야 될건이 속에 둔지 더즈인지를 따져야 되죠. 하다시가 사용됐다면 두가 들어가 있는지 더즈가 들어가 있는지 따져야 되는데 이 속에는 두가 들어가 있어요? 더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 준비가 다 됐네요. 그래서 그책 참, 그책 안만 길어봤자 예, 그래서 대답할 때는 그책 대신에 is이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묻는 문장 어떻게 된다? Where does she buy the 그렇죠. Where does she buy? Where does she buy the book?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서 영어 문장에서 누가 뭐뭐한다 또는 누가 뭐뭐하니? 오케이. 그 다음 대답할 때 누가다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다? He buys 무엇을? it 어디서? at the bookstore. 그렇죠.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언제 그것을 봤니? 그래서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 그렇죠. 봤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봤다는 영어로 보고 계시고 그 다음 따져야 할건 둔지 더든지 두에요 더즈에요. 그렇죠. 유가 여기 보이죠. 유니까 유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 두고 그럼 다 준비됐네요. 그래서 너 언제 그거 봤니? When do you get it? 그렇죠. When do you get it? When do you get it? Hey, do you get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누가다 대답하죠. 누가다? I get I get 한다. 무엇을? it It을 언제? on my birthday. I get it on my birthday. I get it on my birthday. 계속해서 그들은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그럼 팔다라는 말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동사 쓸일 없고 무슨 시 들어 있는 문장, 하다시 들어 있는 문장. 그러면 두에요, 더즈에요. 그렇죠. 여기 데이가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다 준비됐습니다. 그들은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What do they sell the store? 그렇죠.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무엇을 do they sell? 그들이 파니?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그랬더니 누가다? They sell What? vegetables Where? at the store. 그렇죠. They가 sell한다. What? 무엇을? Vegetables at the store에서.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그러면 떨어지다란 말이 있죠. Fall.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 둔지 더든지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누가 떨어진다? 나뭇잎들이 떨어진다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해봐야 되겠네. 나뭇잎들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그렇다면 두다 더즈다? 두죠. 오케이. 그래서 데이가 들어가 있을 때하고 똑같은 문장을 데이 자리에 the leaves 집어넣어서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When do they leave for? 오케이, okay, day하고 leaves를 다 쓰면 안 되죠. day를 쓰든지, day 대신에 the leaves를 쓰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죠. 그래서 when, okay, 그래서 day를 쓸 여기 이거를 대신에 day를 쓸 수는 있지만 지금 day를 쓴건 아니죠 이 질문에서 da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야죠. 원래 When? 그렇지. When do the leaves fall? 오케이. 뭐라고요? 왜 둘다 오케이. When do the leaves fall이 When do they fall 하고 같은 규칙이라는 거지. They하고 the leaves를 같이 써서 쓰면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습니까? When do they fall 하든지 When do the leaves fall 하든지 대답할 때는 the leaves 또 쓰기 귀찮으니까 they로 바꿔서 대답을 하죠. 오케이 okay, 그래서 누가다 데이가 4란다 언제 인더 in the 4에 그렇죠 오케이 okay. 그럼 계속 다음 문장
그는 어떻게 나무를 자르니? 자르다란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르다라는 말은 뭐고? 컷이고 하다시고 그러면 둔지 더든지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 속에 숨어 있는 건 두예요, 더즈예요? 그렇죠? 여기에 희가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 한번 길어봤자 대답할 때 it으로 또 쓰기 귀찮아 더 tree 또 쓰기 귀찮아서 it으로 바꿔 대답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 does he cut the tree? 그렇죠. 그가 자른다는 뭐였어요? 그가 자른다. He cuts. 그렇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이거를 뭐로 바꾸면 does he cut로 바꿔서 그래서 어떻게 자르니가 뭐였다고요? How does he cut 그렇죠. How does he cut the tree? How does he cut the tree? 그래서 누가다? He cuts. He cut 무엇을? It 어떻게? With an axe. 그렇죠. He cuts it with an axe. 도끼로 자른다. 그래서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그래서 마시는 중이다가 있습니까? 한 단어로 있습니까? 한 단어로는 없죠. 그렇죠. 대신 뭐를 뭐로 바꾼 건 있어? 마시다를 마시는 중이라는 무슨 시로 바꾼 거? 그렇죠. 마시다는 뭐였고, 그렇죠. 드링크였고, 마시는 중이는 뭐였어요? 드링킹. 그러면 이 문장은 하다시야, 비동사야.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유가 보니까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예요?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R. 그럼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예요? You are drinking.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너는 마시는 중이니?는 뭐고? Are you drinking? 무엇을 마시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완성된 문장? What are you drinking? 그렇죠. What are you drinking? 이러죠. What are you drinking? 그래서 누가다는 나는 마시는 중이다네. 나는 마시는 중이다. I am drinking 무엇을? water. 그렇죠. I am drinking some water. What are you drinking? I am drinking some water. 오케이. 그래서 춤추는 중이다는 없죠. 대신에 뭐를 뭐로 만든 다음에 춤추다라는 영어 단어가 dance였고 얘를 춤추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바꾸고 싶으면 dancing이고 그렇다면 이 문장은 비동사야 하다시야. 그렇죠. 그럼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그녀는 춤추는 중이라는 뭐였는데 she is dancing 묻는 말로 바꾸면 is she dancing. 그렇죠.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뭐 is she dancing. 그렇죠. 어디서 춤추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완성된 문장. Where is she dancing? 그렇죠. Where is she dancing? Where is she dancing? 그랬더니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He is dancing 어디서? on the stage. 그렇죠. On the stage에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노래하다란 말이 있죠. 노래하다가 뭐고? 그렇죠. 영어 단어 뭐고? sing이고 그렇다면 do인지 does인지 따진 차례죠. do예요, does예요. 그렇죠. they가 보이죠. 그들이 노래한다는 뭐예요? they sing. 그들이 노래하니는 뭐고? do they sing? 어떻게 노래하는지 궁금하니까 완성된 문장. How do they sing? 그렇죠.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그래서 누가다 They sing어떻게 very well. Very well. 그래서 이런 걸 보고, very well. 이런 걸 보고는 무슨 시라고 하느냐? 이런 걸 보고 잘안 나왔던 어찌 시라고 하는 거야. 그들이 노래를 하는데 어찌 노래한다? 매우 잘 노래한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냄새가 나다란 말이 있나요? 그렇죠. 냄새가 나다가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그렇다면 do냐 does냐는 얘 보고 대답하면 되죠. 그러면 스멜 속에 두예요, 더즈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피자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is 들어 있을 때랑 또 is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is 들어 있을 때랑 똑같은 규칙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피자 냄새 난다는 뭐였고? Does pizza smells 였고 묻는 말로 바꿔서 그 피자가 냄새 나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Does the pizza smell? 되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니까 완성된 질문?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렇죠.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it smell?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대답할 때더 피자 또 쓰기 귀찮아서 it으로 대답하죠. 그래서 누가 더? It smells 어떤? Good.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소리 지르는 중 이단은 없죠. 대신 소리 지르다는 뭐예요? Shout. 소리 지르는 중이는 그렇죠.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야? 그렇죠. 그래서 누가 소리 지르는 중이니 완성된 질문? Who is shouting outside? 누가 소리 지르고 있어? Who is shouting outside?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Outside. 그렇죠. The boy. 앞만 길어봤자 he죠. he 남자니까. 그렇죠. He is shouting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예빈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하는 표현은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좀 열어주세요. 가구 공손할 때 쓴? Please. 그렇죠. Open the door, please. 부탁할 때 이렇게 열다. 이거 열다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이렇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명령문이라고도 해요. 다음, 이번엔 창문 좀 달래요. Close the window. 그렇죠. Close 똑같이 하다시죠. 하다시로 시작하는 부탁하는 문장. 계속해서 너는 왜 우는 중이니? 우는 중이니 뭐예요? 우는 중인. Crying. 그렇죠. 얘는 하다시가 아니고 우는 중이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하다시야 비동사야. 그렇죠. 그러면 너는 우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우는 중이다. 그렇죠. You are crying. You are crying에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어. 너는 우는 중이니?는 뭐고? Are you crying? 그렇죠. 그래서 왜 우는 중인지 이유가 궁금하니까 완성된 질문. Why are you crying? 그렇죠. Why are you crying? 그렇죠.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그 영화가 슬퍼서 그렇대요. 그 영화가 슬프다부터 먼저 만들게요. 그 영화가 슬프다. The movie is sad. 여기다가 뭘 넣으면 그 영화가 슬프다에서 다자가 떨어져 나가고 슬프기 때문에로 바뀌죠.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is sad. 그렇죠.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I am crying because the movie is sad. 영화가 슬퍼서 울고 있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박쥐들이 언제 나니? 날다라는 말이 있나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fly. 그렇다면 be 동사는 사용되면 안 되고 뭐 있는 문장이다? 하다시. 그러면 뭐 따질 차례? 이 속에 do인지 does인지 쭉 봤던 문장을 다시 봤더니 do예요, does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the bat죠. 이거 the bat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day가 들어가 있을 때랑 똑같은 규칙이죠. 오케이. 언제 날아다니는지 궁금하니까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en do the bats fly? When do they fly? 하고 같은 규칙. 이게 오랜만이니까 they고요. When do they fly? 하고 똑같은 규칙. When do the bats fly? 대답할 때는 the bats 또 쓰기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써서 대답하죠. 오케이. 그래서 개들이 난다 해줘. 누가다? They fly at night. 아이고, 선생님 잘못 눌러버렸네. 누가다? They fly. 언제? They fly at night. 그렇죠. day는 뭐 대신 왔어요? The bat. 그렇죠. The bat 대신 온 거죠. 여러 마리니까 day로 바꾸고 이 속에는 do가 다시 들어가서 they fly.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excellent. 아주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요일 날까지 동영상 보고 나서 클래스 카드 공부해 주세요. 안녕. 수고했어요. Very good. A 플러스.